Hello, I'm Jin, and this is Peace Insight, where we bring you this week's news on reunification.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operates 5 cyber reunification education courses for civil servants, teachers, and ordinary citizens. The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 cyber unification education have visited Paengnyeong-do Island on a field trip. Let's take a look at what they experienced. During the holidays, people usually go back to their hometowns and meet their family and friends that they've been longing to see. However, the displaced people and separated families who can't go back to their hometowns go to a place where they can see North Korea the best. We meet today's star at the Unification Observatory. What kind of story will we get to hear? 바로 앞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곳. 찾아오기엔 너무도 먼 거리.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섬이 이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볼 만한 꼭 가봐야 되는 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 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탄하는 그곳. 바로 백령도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가을은 여행을 떠나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백로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전,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 통일교육원에서 사이버 통일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백령도 현장 체험은 사이버 교육을 잘 열심히 들은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건데요. 현재 우리 분단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선권을 각자 소지하시고 출항 시간 10분 전에 개차를 종료하오니 우측 개찰구에서 개차를 받으신 후 승선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최북단 섬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일까요? 섬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썰물처럼 대합실을 빠져나간 교육생들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올라탑니다. 인천항에서 4시간. 백령도는 시간과 거리보다 그날의 기상 상태에 따라 바닷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초임 시절에 백령도를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2시간 배를 타고 가는 거였고 한 3, 4일 가려고 해도 일주일 예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배가 못 들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이제서야 가게 됐네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는 우리나라 섬 중 8번째로 큰 섬. 교육생들을 태운 버스가 섬의 남동쪽 끝으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다는 규조토 해변이 4km 가까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사곳 해변은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천연 해변 활주로로 실제 군 비행장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신기하다. 이 진흙도 아닌데 막 들어가지도 않네. 참 신기하다, 그죠? 바다 바로 옆에 이렇게 탄탄한 큰 길이 있다는 게 경이롭고 이 탄탄한 대로에 비행기가 뜬다는 게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백령도는 심청전의 배경무대인데요. 심청각 앞으로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북한의 장산곶 근처에 인당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191km 떨어진 백령도지만 북한 장산곶과의 거리는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지금 북한 땅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가보고 싶은 곳.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우리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합쳐지게 된다면 머지않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쪽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해 5도 중 북한 황해도와 가까이 한 섬 백령도에서 우리는 아픈 상처를 만납니다.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우리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는데요. 위령탑이 서 있는 곳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난 일.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꽃처럼 아름다운 시기에 깊은 바다에 잠들게 된 영웅들을 기립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관계가 더욱더 평화롭게 잘 대화하고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고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교육생들의 이날 마지막 행선지는 섬의 북서쪽에 자리한 두무진. 10억 년 전 바다에 쌓인 사암층이 열과 압력으로 단단한 규암으로 변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백령도 해병대 군인들이 만든 통일기원비가 서 있습니다. 사이버 통일교육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통일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이제 뭐 생각으로만 이제 뭐 알고 뭐 이해하고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백령도 와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혹은 또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감화를 하거나 예화를 들려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연수는 참 좋았습니다. 백령도의 경외로운 자연을 만들어낸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앞에 남북 분단의 시간은 그야말로 찰나일 뿐. 우리에게 통일과 더 많은 평화의 날들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통일을 이루게! 먼저 애들이 그린 거 같잖아? 네가 그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림이 조금 특이해. 평안남도? 평안남도는 북한 아니야? 우와, 대박! 그럼 이거 북한을 그린 거야? 북한? 북한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 그림들은 북한에 고향을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린 그림이란다. 그럼 할아버지 그림도 여기 있어요? 이 할아버지 그림은 여기 없어. 그렇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마음은 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데요? 다들 고향에 가고 싶어 하지. 석진이는 맨날 집에 안 가고 게임방 가고 싶어 한대요? 야, 너 이리 와, 진짜. 우리 또 싸우나? 나도 저만한테 집을 나왔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집이 눈에 환한 이곳.
형, 이리 와. 같이 놀자. 여기 있었수? 그냥 생각이 나서. 애들이 다 기다리는데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사형제잖아. 잘할 때 얼마나 개구졌는지. 명절 같은 날 다 함께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소리. 언젠간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 도련님 만나는 날 당신보다 더 크게 울어드리리다. 당신도 참. 경찬이가 있고, 그래 경찬이가 저 하늘나라로 갔어. 그리고 영찬이도 가고, 얘만 살아있어, 얘만. 동찬이만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금강산으로 왔는데, 그 기쁜 마음이야. 말도 모르겠지. 나 처음에 부쩍 막 울었어. 있잖아. 얼마나 기뻐. 어? 그래서 얘 한번 보고 죽는다는 게 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큰 놈이니까, 제일 큰 놈이니까, 나. 네. 어? 애들 다 어버 길렀지. 아. 그럼. 없으세요? 어? 혼낸 기억은 뭐 어리니까 뭐 때리기도 억울했겠지 뭐. 때리고 싸우고 그랬겠죠. 아버님께서 남측에 계실 때 네. 종종 동생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뭐 무슨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데 더 많이 말씀하셨죠. 이럴 때 우리 애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아 이제야 종종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얘 붙잡고 너무 울었어. 날이 맥혀서 지금도 울고 있네. 아... 진짜. 정말 그땐 이북 생각만 하고 이북에 대고 저러고 얘들이 살아있나 꿈을 꿨지. 근데 이번에 이산가족 신청을 하는데 동생들 다 좋고 없다 이게 생각했는데 나는 재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5만 7천 명에서 회갑이 됐어. 그동안은 좀 사실 포기하고 사셨던 그렇지 포기했지. 너무 그립지만 다 죽인 줄 알았지. 그럼 From Yeoncheon and Yanggu to Panmunjom, a journey to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DMZ. Today, the three friends travel to their last destination.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episode of Too Much Information DMZ.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이념을 넘어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pretty amazing, right? Yeah. It's like a temple. It does look like a temple, but it's the wrong religion. It's not a temple. This is actually a Catholic church. Oh, wow. Catholic temple. Yes. So you told us in the car it was like a cathedral, so I actually like, you know, imagine this like Europe style kind of cathedral, right. But high tower. It's totally different than what I was expecting. Exactly, yeah. Right? Looking at this as a Westerner, I would never expect that this is a church. Yeah. But the reason that they do this is if and when reunification happens with North Korea, they want North Koreans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South Korean, you know, religious atmosphere very easily. Mm. So they tried to build it in a way that is familiar to North Koreans. Nice. Mm-hmm. So why don't we go in and see if we can find him and start a tour. Sounds good. Okay. Where do we get them? I think we just pull down the door. Hey, that's what it says. It says Are you narrating? This is beautiful. It's really beautiful. It's really big. Oh! 안녕하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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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peaks English. Oh, he speaks English. Nice. Hello. Welcome to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Oh,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Yeah, I'm Father Peter Kahn. Do you want an explanation for this church? Yes, yeah, please. Very please. Much. Please. Yeah. Yeah. Oh, follow me. Oh, okay. Yeah. Much bigg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as well. You can see the fusion on the inside as well, I think. Yeah. Well, there's a ship there. We're in England. This church name is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So during the Korean War, many people died. We murdered each other in Korean Peninsula. So we thought we need a repentance and atonement for peace on Korean Peninsula. So we built this church. 한식 기와를 올린 북한의 성당을 그대로 재현해 남북이 함께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Then actually this mosaic works done by North Korean artists. Seven North Korean artists did in the city, in the border city in China. So they did it for 40 days and nights. Could you find cathedrals like this in North Korea before the war? There were several churches there, and there were cathedral there in Pyongyang. Right. So now only one Catholic church in Pyongyang, actually. Yeah. Really beautiful. Can we see it a little bit? Yeah, sure. Yeah. Have a seat. American priest built that church in North Korea before Korean War, but they built Oriental style. So they thought it's in need for Koreans incorporation at that time. So they built church in Oriental style. Yeah. This is great. Yeah. I think any Mexican people that comes here will feel like. You're so amazed at the fact that it's me. 종교적 의미를 넘어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은 서로 눈물 짓게 했습니다. 기약 없는 통일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참회와 속죄의 기도뿐인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곳은 어디일까요? 남한과 북한 사이로 흐르는 임진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입니다. 북녘과의 거리는 불과 460m 떨어져 손에 닿을 듯한데요. 한강으로 흐르는 임진강처럼 자연스럽게 평화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I'm actually afraid of flying, so one of my dreams is to take the train from Korea to Sweden, go by train all the way. So if not for the people of Korea, then for me to take the train over to Sweden.
I pray for unification. You can feel this peace environment. People is living here. They have like 24-hour stores. They have the restaurants. They have even they have farming spots like any other place in the world, even Mexico, right? So it made me think, oh, we are humans at the end. We are just living in different spots, and those spots doesn't really necessarily mean anything special. That's very heartwarming for me and brings a new hope that I think a lot of people don't get to see. It's not something that is shown as often on the news media, but it's something that both sides are hoping for, and I hope that with the renewed talks that we have, that we'll be able to see a bright future for Korea, and who knows, maybe a unified peninsula sometime. 거리를 좁히지 못할 것 같던 두 나라에서 손을 잡은 두 정상의 결단처럼 우리도 평화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아닌 평화의 중심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오유산 통일 전망대에 있습니다. 오,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북한이 보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혹시 여기에 네, 일정 네. 평양면은 저기 바로 북한입니다. 우와. 생각 어때요? 이렇게 가깝다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는 정도로 진짜 가까워요. 북한이랑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게 한 나라예요. North Korea, South Korea 아니고 그냥 Korea? 어디 여행을 다녀도 열심히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